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브르 이세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걸 빨리빨리 찍어서 써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에 치여서 영상이 늦어버렸어요. 자,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일은 곤충의 날이에요. 곤충의 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고요. 내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적인 거예요. 곤충의 환경적, 영양학적 가치하고 곤충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9월 7일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딱 공식적으로 된 곤충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제1회예요. 내일이 첫 번째로 곤충의 날이 이제 딱 이제 알려지는 그 시기인데요. 내일 저희 매장에서도 곤충의 날이잖아요. 제1회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내일 곤충 관련해가지고 이 곤충들, 생물 곤충들은 제가 10% 할인을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10% 할인 해드릴게요. 그리고 곤충의 날이 9월 7일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곤충과 이제 의미 비슷하기도 하고요. 9월이 곤충 생육 환경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고, 곤충이 이제 먹이도 딱 먹고 교미하고 이제 산란 막바지로 하는 딱 그 시기가 9월입니다. 9월이라고 해서 곤충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막바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이 가장 이 곤충의 날에 적합하다 해서 9월 7일로 이제 딱 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곤충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그 실태 조사 결과에서 뭐지 판매액이 작년에 345억이었다면 요번에 375억을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9.2%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또 규모도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곤충 산업 규모가 커질 것을 알고 투자도 많이 하실 거고, 당연히 애완곤충들도 산업곤충들도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곤충의 날 많이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이미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단체.